안녕하세요, 여가남입니다. 오늘도 카약과 카누에 관한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때 랜선 카약 여행으로 몇 가지 이 카약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이 카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이 카약 커뮤니티 가입하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을이라 참 카약 타기 좋은 계절이죠. 사실 카약을 타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이 체험장에서 잠깐 경험해보는 것 말고는 이 장시간 동안 카약을 타며 과연 이 레포츠가 내게 맞는 것인가 이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이 카약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카약 인구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약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카약 커뮤니티들이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곳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더키 타는 사람들과 한강 카약 클럽, 이 두 곳입니다. 제 거주지가 이 수도권이 아니고 이 사업상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어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뭐 제 사정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카약 커뮤니티 가입하면 좋은 점. 첫 번째, 바로 이 카약이 없이도 카약 투어를 경험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의 여러 종류의 카약도 이 부담 없이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카약 타시는 분들을 보면 뭐 대부분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카약 전도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뭐 저도 유튜브 운영하는 이유가 이 골프보다 좋은 카약 이런 많이들 타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더키 타는 사람들 한번 접속을 해보죠. 여기 게시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9월 후기 중고, 아 여기 있네요. 2022년 더키 타는 사람들 가을 정복 공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2022년 4월 동강이니까 아마도 봄에 정모했던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짧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약도 너무 많이 나와있네. 금류가액부터 더키 고기줍식 카약이죠. 투어링이라든지 캠핑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이 있고, 보시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된대요. 위치도 나와있고요. 신청 대상은 누구나래요. 경험이 없고 카약이 알고 싶은 분도 그냥 오시면 된답니다. 신청 기한 없고 자격도 없고 규칙도 없고요. 규칙도 없답니다. 발 정보 이렇게 공지를 해 놓으셨는데, 아래 보시면 여기 이분께서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체험을 원하시면은 투어링 카약이라든지 패들보드를 추가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으시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인들이 이렇게 카약 체험을 좀 진정성 있게 원하시면 꽤 진지하게 본인이 원하는 카약 체험과 이 투어를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대부분 카약을 먼저 경험하시고 이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에 참여만 하시면 혼자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도 몇 배의 산 경험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 캠핑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캠핑을 좋아하신다 혹은 캠핑을 지금 하고 계신다, 카약 또는 카누를 사야죠. 캠핑의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약 커뮤니티 가입하면 좋은 점 또 하나,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외 카약 투어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한강 카약 클럽,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다, 강, 장소 가리지 않고 이 투어가 계속되는 곳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쭉 글을 내려보면은 여기 이 게시글 한번 볼까요? 필리핀 팔라완 엘리도 12월 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투어 의논이네요. 제가 랜선 카약킹 몇 번 올렸었죠. 지난 코로나 격리 기간에 알래스카 라자팟에 대한 영상 올렸었는데, 이런 카약 투어는 혼자서 계획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쉽게 가능하네요. 필리핀 팔라완은 카약킹 투어장으로 꽤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투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비 있죠. 왕복 항공료. 그 기타 여러 가지 뭐 카약 투어 코스 보시면 엘리도, 포롱포롱, 세븐, 코만도 비치, 뭐 코스트, 캠핑 투어도 있습니다. 기타 뭐 이런 것들 두 가지 있는 것들이고요. 일정이 12월 2일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텔인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 굉장히 잘 아는 회원분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엘리도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직접 찍으신 것 같죠? 아, 이 색깔 장난 아닌데, 하이프리스. 아, 여기도 어마어마한 곳인데, 이렇게 카약 투어 하면서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상륙차, 자유차, 여러 투어들이 있고, 총 경비, 총 비용이 130만원에서 135만 5천원.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어떻게 보면 대박인 것 같고. 물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한강클럽 평소 올라오는 국내 투어들도 대박이라는 거거든요. 네, 카약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카약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시면, 일단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분명 길이 생깁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시작도 못하고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런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어서 언젠가는 커뮤니티들의 투어에도 참여해서 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